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휴캠스 되겠고요. 자, 오늘 장 마감 됐습니다. 장 마감 됐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만한 기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견조하는 흐름 보이다가 좀 빠졌어요. 8시 27분 이후로 좀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법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보시면 오늘 휴캠스 좀 웨인이 좀 빠졌거든요. 왜 이래? 잠시만요. 웨인이 좀 빠진 거 빼고는 솔직히 금투 보험, 연기금 다 괜찮습니다. 연기금이 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상승폭의 절반 이상은 견디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견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 나와도 되고, 사실 이거 그대로 다 말아내려도 이제 이 회사의 가치 자체는 저는 더 올라갔다. 이미 올라간 회사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 매도 물량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기업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뭐 휴캠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걸 좀 살펴보자면, 크게 그런 건 없거든요. 크게 이야기가 들어온 건 없는데, 뭐 탄소 배출권 관련 정말 강자고,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이 전 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더 나아갈 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주봉 살펴보시면 32,7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근데 벌써 3만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충분히 뚫을 수 있거든요. 제모 한번 보시면, 자, 이때가 언제죠? 2018년쯤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2017년도 굉장히 높게 나왔었는데, 2020년에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거다.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절반 3만원 선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앞으로 한 4-5년간 또 걱정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하나솔루션 관련해서 하락이 나왔던 것은 이제 이미 옛날의 이야기가 돼버렸고, 앞으로 발전한 일만 남아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갑자기 보면 급락이 나왔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25,000원, 6,000원 선 정도,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횡보라인 나올 수 있고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보이시죠?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꼭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장 시작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한국공항 그리고 태웅로직스, 오늘 이렇게 JC 케미칼 예수 세,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력을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VIP 리딩 특징들도 나와 있거든요. 1년에 1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뭐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와 동시에 또 한국공항도 1차 목표가 달성, 달성이 추가 상승 중이라는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예, 혼자서 이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여기 또, 여기 보시면 VIP 분들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충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바일 PC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완전히 무료로, 뭐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원하시는 종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